인사하시죠. 인사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컨즈 크루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진 영상을 하고 있는 세컨즈 크루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사진 장비나 영상 장비들 리뷰나 사용 방법 또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사진 편집 그리고 영상 제작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진 찍고 있는 김건우 실장입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는 김선혜 실장입니다. 네, 저도 사진과 영상 같이 하고 있는 박승산 실장입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영상은 프로포토 B10이고요. 아직 국내에는 정식 출시가 안 됐습니다. 유쾌한 생각에서 저희 쪽에 제품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임진각에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조명을 드는 걸 했어요. 네, 8인이 약한 편이라서 스튜디오에서 조명 장비 들 때 좀 많이 바들바들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B10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어느 각도에서나 편안하게 들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박 실장님은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 조명 들고 이렇게 촬영을 또 진행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원라이트로도 쓰고 트라이트로도 쓰긴 했었는데 원라이트를 썼을 때도 기존에 이제 스피드라이트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햇빛이 비치는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비펜 조종이면 사실 웬만한 촬영들은 다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기존의 B1X나 B1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무조건 충전을 다 한 상태에서만 써야 됐었어요. B10은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나 아니면 밖에서 사용할 때 충분하게 문제 없이 다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했던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를 보여줌에 있어서 기존의 저가형 조명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블랙은 블랙으로, 화이트는 화이트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후보정을 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큰 장점이잖아요. 도색을 어느 정도 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변형을 하기도 쉽고 컬러를 보여주려면 그런 상품 촬영 같은 경우에도 따로 컬러를 다시 또 맞춰나가는 과정들이 성격이 줄어드니까 프로들이 진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백날 말하는 것보다는 결과물 직접 촬영해보고 결과물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저희가 이 B10의 그 연사 능력을 좀 보기 위해서 한 명을 모델로 정했어요.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물을 맞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보디 마커로 촬영을 했고 촬영을 하면서 지속광하고 순간광을 두 개 다 활용을 해서 동영상이랑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모델은 F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광을 쓰더라도 동영상 촬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로우로 저희가 10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플리커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플리커가 사실 동영상 촬영하면서 조명을 좀 저렴한 거 쓰면은 플리커 때문에 사실 버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플리커 자체가 존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네, 영상이 일단은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배터리 쓰던 B1X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일단 크기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기본적으로 얘는 250W 그다음에 B1X는 500W 근데 250W도 사실 오프 카메라 플래시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델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컬러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링의 광량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광 촬영도 가능하고 순간광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로 다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충분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모델링 램프는 진짜 금방 나가거든요. 그리고 모델링 램프 교체비가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LED로 교체했다는 것도 되게 반가운 점. 네. 이거 얘기들을 안 해. 나만 얘기하고. 바빠 보이시네. B10 같은 경우에는 설정들을 메뉴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B1X 같은 경우에는 밖에 버튼들로 다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느냐 아니면 밖에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좀 있는데 모니터가 일단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은 B10은 일체감 있게 무광 재질로 되어 있고 사실 지문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B1X는 보시면 유광 재질 만지면 바로 지문이 묻어나고 좀 디지털 방식이었어서 그렇게 막 세련된 느낌은 없어요. 지금 B10이
두둥 세트가 육회 생각에서 39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한등 세트가 198만 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원라이트보다는 투라이트 네.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둥을 가지고서 원라이트를 쓰는 거하고 한등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등을 추가했을 때 발생된 비용을 봤을 때는 또 크게 좀 뭐 차이는 없는데 이 듀오 세상에서는 좀 가방 주기 때문에 가방 대돈의 가방 프로포터 조명의 장점이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아 이번에는 이제 어플 받은 어플에서 업데이트가 아 업데이트도 네.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한번 어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메뉴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되는 거 떴네요. 야외 촬영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독광, 순간광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11월 중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사실 B&X 쓰시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팅킬 당한 약간 팅킬 당한 느낌. 도색도 잘 돼 있고 블랙이라 이쁘고 무광 블랙이라 진짜 이쁘고 조명에서 디자인을 보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뭐 덤으로 디자인까지 예쁘니까 휴대시계 애플 같은 조명들 사실 깔 게 없어요. 프로포터는 조명을 깔 게 별로 없는데 정석이 너무 좋죠. 여자 사진작가 여자 비디오그래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계속 저희가 칭찬만 계속 나열을 했던 것 같아서 보시면서 뭐야 단점이 왜 가격밖에 없어 다른 건 더 없어 하실 텐데 정말 그래요. 사용을 해봤지만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마크포에 이제 세로 그립 껴서 촬영을 할 때 그것만 사용을 하더라도 손목에 많이 무리가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야외 촬영할 때 조명을 이 각도 저 각도 들었다가 앉아서 모델 뒤에서 쏴주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주면서 조명을 들고 다녔을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서 계속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 시장님은 항상 프로포터를 되게 사고 싶었어요. 저희 지금 한 몇 개월 전부터 되게 벼르고 별렀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체험해 보게 되고 확실히 갈아타야겠다, 질러야겠다. 맞죠? 이제 질러야죠. 프로포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체험이 가능한 매장들이 있는데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그냥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거기 있는 제품들 여쭤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직접 써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명 자체가 와트수로 가성비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조명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서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고 보면 피테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스토브인 거는 맞고요. 계속 칭찬만 한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칭찬만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계속 단점을 생각해봐도 가격? 프로포터가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프로포터가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동족이 가격 좀. 에이원이 사실 이 프로포터에 에어리모트 TTL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A1 모델이 있으신 분들은 A1 모델을 리모트로 쓰시고 조명을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10이 출시가 돼서 저희가 받게 되면 후에도 계속 B10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B10을 가지고서 촬영한 결과물들에 대한 공유들은 지속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리뷰 영상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정작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 리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보여드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또 제작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10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쾌한 생각이나 프로포터 쪽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저희 뭐 마무리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인사. 마무리하고 와. 이렇게요? 그럼 마무리 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못하겠다.